나는 한동대 남자다. 나에게 주어진 3시간의 공감 정말 유익하게 써주겠어. 나는 일단 오석한 안무를 통해 외모를 정리한 깔끔한 신발, 섹시한 바지, 지적여 보이는 가방, 쥐어짜기 적당한 앞머리까지 완벽하다. 그렇다고 나는 여자를 만나러 오석에 오는 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오석궁. 곱스런 풍류와 습도 45%의 촉촉함이 느껴진다. 아무래도 오늘은 공부가 잘 될 거야. 목표는 1년 남짓다. 눈 손잡이를 잡는 나의 45도로 휘어지는 손목. 오늘은 왠지 공부가 잘 될 것 같다. 오자마자 하는 일은 자리 검색. 제일 좋은 자리는 창가 옆자리지. 역시 이미 잡혀. 그럼 가장 안쪽 자리는? 아, 잡혀있어. 나의 그녀가 앉았던 자리는? 역시 잡혀있어. 정말 사람 한번 더럽게 많군. 자리가 없을 땐 잠시 마음을 비워야 한다. 도서관 중앙에 성경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겠지. 몇 분 후 잠원으로 내려 워밍업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이제껏 단 한 사람도 나왔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어.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한다. 뭐지? 이 이상한 기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동상? 카메라렌즈. 원정 냄새가 난다.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150조? 비가 온다 했었냐? 아니면 킹스맨의 그 우상? 아니 이건 신발. 이건 휴거인 건가? 나의 학우들은 다 어디에 갔단 말인가? 갈 수도 없고 나의 자리는 어디 있는 거지? 나의 자리가 없다. 왠지 공부가 잘 될 것 같더라니.